이거 FX를 인수분해 보면 3일에 5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되죠. 그래서 3FX 마이너스 5가 0이다. 그래서 FX는 3분의 5가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거 물어보는 거죠. 개수 합 3분의 5가 된다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3분의 5 요정도라고 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는 여기 딱 마이너스 5니까 여기죠. 마이너스 5가 된다. 이거 중점이 어디일까? X좌표가. 얘랑 중점은 2가 될 거다. 그러면 이거 되게 되는 X는 그냥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얘가 3분의 5가 되는 거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중점이 2라는 건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2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둘을 더하게 되면 4가 되죠. 그래서 모든 근은 얘랑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죠. 그래서 합 n은 6입니다. 개수 3개죠. 그래서 둘 더하면 답은 9가 되고.